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유럽의 절대왕정이 들어서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동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특징에서는요, 시민층이 되게 미약했었어요. 즉, 서유럽의 경우에는 시민층이 강했고, 그 다음에 귀족층도 강했기 때문에 국왕이 이 둘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국가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발전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동유럽은 시민층이 약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로 국왕권은 귀족들과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국가의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면 국가의 권력을 잡았던 계층이 바로 이 귀족층이다 보니까 귀족층의 협력이 없이는 국가의 발전을 이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개혁을 많이 이루려고 했었으나 바로 귀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 국왕들은 어쩔 수 없이 귀족들과 바로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 농노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되는 건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농노제가 점차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재판 농노제, 농노제의 재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동유럽의 군주들은 유럽에서 유행을 했었던 대표적인 철학, 이른바 계몽사상이라고 한 철학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즉,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합리적으로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사상이라 볼수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세상을 깨어있는 눈으로 보려고 했었던 그런 군주를 자처하게 되었으니, 이 동유럽의 대부분의 왕국들의 왕들은 바로 이 계몽전제 군주를 스스로 자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표트르 대제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러시아의 왕이라 볼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어렸을 때는 사실 자기 누나 때문에 제대로 왕 노릇을 하지도 못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바로 이 표트르 대제는 자기 누나를 이제 쫓아버리고, 자기 누나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제대로 확실하게 왕으로서의 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러시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바로 자기 스스로 직접 유럽으로 가가지고서 유럽의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각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항구에 가서 거기서 목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도 하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유럽이 어떻게 부강해지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을 하게 돼요. 자,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바로 그렇게 해서 확인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했던 내용들을 보고서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가 갔을 때각 지역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여러 기술자들을 이 러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초빙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었고, 그 외에도 각종 서유럽의 선진 문물 같은 것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유럽은 근대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이것을 본따서 이 표트르 대제는 바로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러시아라고 한 나라가 바로 바다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때문에 이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 같은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 중에서 바로 조선 산업과 그 다음에 강력한 황제의 권한을 위해서 상비군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아,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때 당시에 이 표트르 대제는 황제를 스스로 칭하긴 했었었는데요. 러시아의 종교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그리스 정교입니다. 이때는 이제 러시아 정교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시에 러시아는 비잔틴 제국이 이제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이 러시아 정교회가 갈 데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러시아의 왕이 바로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딸과 같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서 비잔틴 제국의 바로 정통성을 이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러시아는 많은 지역을 정복을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 비잔틴 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했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옛날 로마 시대 때에 사실상 황제 제도를 거의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었던 옥타비아누스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카이사르죠. 바로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서 스스로 바로 카이저 혹은 독일말로 하면 카이저, 그리고 러시아 말로 하면은 짜르라고 스스로 칭합니다. 이 짜르라고 하는 말은 곧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이때 당시에 선언하고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당시 러시아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북극해밖에 없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북극해 말고 바로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다가 바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이 있었던 발트해 지역, 이 발트해 지역으로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트해의 가장 강력한 강국이었었던 스웨덴과 미친 듯이 싸움을 벌이게 돼요. 사실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때문에 이 발트해 여기의 싸움에서, 이 전투에서 하마터면 이 러시아의 군대가 패배할 뻔했었으나 용감했었던 스웨덴의 국왕을 물리치고 결과적으로는 스웨덴을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스웨덴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바로 바다로 나가는 출구에 해당되는 곳, 이곳을 그 스웨덴에서부터 러시아가 빼앗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당시에 이 표트로 대제는 바로 거기다 수도를 옮겨버려요. 그리고선 그 도시에다가, 그 항구 도시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었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바로 성 베드로의 도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러시아 말로 한다면요. 바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건설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와의 사이에서는 네르친크스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가지고서 동방으로서의 동방으로 열심히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까지도 영역을 확장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이후에 있었던 그런 왕이라 볼 수 있었는데 프리드리히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독일 지역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런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바로 이 독일 지역은 여러 개의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던 건 상황이었었는데요. 제국가긴 하지만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었던 북방 지역에 힘셌던 나라가 바로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였었습니다. 이 프로이센의 왕이었었던 프로이센 1세는 자기 아들을 굉장히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 젊었을 때부터 너무나도 음악 같은 것에 완전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들에게 엄청나게 다그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바로 이 프리드리히 2세가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었는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하게 됐었고, 프리드리히 1세가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프로이센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바로 유럽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었던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비록 독일이 그렇게 깨어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었지만, 당시에 바로 이 독일 안에서 국가의 모든 재원은 바로 농민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 그 속에서 인재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또 하나 교육을 보급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의 행정기구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서유럽의 관료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력한 상비군을 이때 당시에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군대를 모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프로이센의 영역을 훨씬 더 넓혀야겠었죠. 당시에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은 거의 해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했었던 가문이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였냐면은 오스트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영역을 많이 차지했다 볼 수 있었었는데, 바로 이 오스트리아의 왕위를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하는 여왕이 계승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프로이센이 반대를 하면서 대대적인 그런 제후국가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합스부르크의 바로 황제 가문이 있었던 오스트리아에게 오스트리아의 왕이 계승하는 것에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이 싸움에서 오스트리아가 엄청나게 금방 패배를 하게 돼요. 패배를 하게 돼가지고서 패배를 하게 됐었지만
패배를 하게 됐었지만 당시에 이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이라고 하는 건 땅을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에게 줍니다.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오스트리아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 즉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는 것, 즉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즉 딸이었었던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의 왕위, 곧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긴 했는데, 즉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었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왕이 되는데 지금 제국 따위가 감히 나한테 까불어 가지고서 내가 힘이 밀려서 걔한테 영토를 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좀 짜증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7년 동안 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뭐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당시에 적극적으로 이 프로이센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7년 동안 전쟁을 했었고 이 전쟁의 끝에 사실상 거의 프로이센이 패배하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머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작스럽게 바로 이 러시아 내부에서 왕이 죽게 돼가지고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왕이 바로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를 너무나도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이 러시아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전쟁터에서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선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던 이때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바로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슐레지엔 지역에 대한 확보의 문제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바로 슐레지엔이라고 한 땅은 프로이센의 영토로 말이죠. 이 슐레지엔이 뭐 때문에 그렇게 유명했었냐면, 이 지역에서는 바로 섬유라든가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철광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 시대의 산업발달의 핵심이 되는 자원이 있던 곳인데, 이 지역을 바로 이 프로이센이 먹었다는 것은 이후부터 엄청나게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프로이센은 바로 이 루이 14세를 너무나도 좋아했었습니다. 때문에 루이 14세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였었던 바로 이 베르사유 궁전을 본받아서 자기가 새롭게 이제 상수시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만들어요. 이 상수시 궁전은 여러분은 교과서의 일부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교과서 256페이지에 잠깐 상수시 궁전의 일부가 나와 있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수시 궁전은 비록 이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을 본다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프리드리히 2세가 이 상수시 궁전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성격 자체가 베르사유 궁전은 되게 웅장한데 상수시 궁전은 굉장히 좀 세밀하고 섬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얘기했었어요. 즉 보통은 왕은 내가 왕이다, 이 나라에서 대빵이다 뭐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봤을 때 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프리드리히 2세는 비록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한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군주는 국가 제1의 공복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국가를 위한 제1의 노비다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군주가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해서 군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 프리드리히 2세가 노비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랬을 리는 만무리하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리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들이 요제프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였었죠. 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당연히 프리드리히 2세에게 당한 이후부터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내정 개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자 이 요제프 2세도 열심히 국가를 되게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시켜가지고서
서양의 국가 시스템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서양은 이미 이때부터는 농노가 사실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때문에 요제프 2세도 이걸 본받아가지고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정개혁을 펼쳤고, 그 다음에 농노제도 같이 폐지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서양보다 더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언론의 자유까지도 보장을 한다는 조치까지 막 내세웠었어요.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하지만 봤을 때 이제 농노제의 시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나라가 갑작스럽게 농노제를 폐지한대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까지 얘기한대요. 이게 너무 빠르잖아요. 진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귀족들이, 그 다음에 시민들조차도 이 요제프 2세의 개혁 정책을 이해를 하지 못했고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시행했었으나 이 대부분의 시행했던 정책들은 전부 다 실패하게 됩니다. 때문에 요제프 2세는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엄청나게 시리에 잠겨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자기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선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많은 개혁 정책을 노력했었던 요제프 2세, 하지만 모든 것에 다 실패했던 요제프 2세,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7세기에서부터 18세기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서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화려하다, 그리고 웅장하다, 거대하다, 위대해 보인다, 뭐 이런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담겨있는 궁전이 바로 여기 보이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뭐 이런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 만들었던 이 음악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그 음악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그 사람의 그 바로 그 음악의 대표자가 바로 헨델, 그 다음에 바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바흐, 헨델, 그리고 바흐와 같은 사람들이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드디어 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됐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철학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장됩니다. 즉, 신과 분리된 이성을 강조했었던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 데카르트는 의심했답니다.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즉, 이 데카르트는 엄청난 부자였었는데 어느 날 침대에서 딱 누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사색을 하는 것을 되게 즐겼는데, 즐기다가 어느 날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뭐 전부 다가 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는 뭐냐?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의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 범위가 점차 좁혀오겠죠. 그리고 좁혀오다가 최종적으로 바로 이런 의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즉, 나는 진짜일까?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돼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식하는 나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른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재 바로 근대 철학이 여기서부터 사실상 시작이 되었다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을 한번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들어와서는 바로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상수시 궁전, 이 상수시 궁전은 우아하고 섬세하지만 웅장하거나 거대하거나 위대해 보이거나 강력하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우아하고 섬세한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는, 뭐 시민들이 주로 좋아하는 그런 양식이었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건축 양식을 주로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상수시 궁전 기억해 주세요. 고전 음악 부분에서는 바로 음악은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었고, 여기서 이제 그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던 위대한 천재, 바로 이 모차르트와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했었던 위대한 천재 베토벤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심오한 철학이 발달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무지 몽매한 비합리적인 생각은 전부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 바로 비합리적인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었던 이성을 중시했고 진보를 위해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자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계몽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계몽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웠었던 바로 몽테스키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루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되죠. 사회계약설로 유명한 루소와 그 다음에 삼권분립 사상으로 유명했었던 몽테스키외 이런 사람들의 사상들이 이후에 바로 현대 국가의 시스템을 사실상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시민혁명의 기반이 됩니다. 대표적인 시민혁명이었었던 미국혁명과 그 다음에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트 18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자, 동유럽의 절대왕정 별표 1개 반 동그라미 1번. 도시와 상공업 발달 부진으로 빈칸이 적혔습니다. 시민층이 미약했다는 점. 동그라미 2번. 농로를 이용한 농업 경제로 강한 귀족 세력들이 강했다는 점. 그것 때문에 기존의 동그라미 1번. 봉건 귀족과 왕권이 서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농노제가 강화됩니다. 자, 또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서유럽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빈칸이 적혔습니다. 계몽 전제 군주. 깨어있는, 근데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군주란 뜻입니다. 계몽 전제 군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별표 두 개. 바로 표트르 대제, 러시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서유럽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근대화 노력을 열심히 기울였고요. 동그라미 3번. 조선업과 그 다음에 상비군 육성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동그라미 4번.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발트해. 오른쪽에 보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바로 발트해가 어딘지 역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고, 동그라미 6번, 청과 국경선을 확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르친크스 조약. 자, 이거 기억해 주고요. 별표 2개. 프로이세는 바로 동그라미 1번,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동그라미 2번, 농민을 보호하고 교육을 보급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서유럽 관료체제를 도입합니다. 동그라미 4번, 강력한 상비군을 보유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과 7년 전쟁. 으로 슐레지엔 섬유와 석탄 및 철광산 발달을 획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동남 6번 상수시 궁전을 건축했죠. 동남이 7번 군주는 국가 제1의 공복이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른쪽 쪽날개 나와 있는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요제프 2세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이자 전 왕이었었던 동남 1번 마리아 테레지아의 개혁을 이어받아서 내정 개혁을 실시합니다. 동그라미 2번 농노제도 폐지하고 동그라미 3번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실패에다가 동그라미 쳐줍니다. 자, 양가로 4번 17세기에서 18세기의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7세기에서는 예술에서는 국왕의 힘과 권위를 표현하여 화려하고 웅장한 별표 하나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 발달하고 동그라미 1번 베르사유 궁전이 건축되고 동그라미 2번 바흐와 헨델과 같은 바로크 음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학에선 별표 하나 데카르트가 바로 신과 분리된 인간에 뭘 중요시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성. 이성을 강조했었고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생각한다. 바로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른바 연역법이라고 하는 철학의 방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대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었죠. 그 다음에 18세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18세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술에서는 동그라미 1번 우아하고 섬세한 표현을 중요시했던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 발달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상수시 궁전. 동그라미 2번 고전 음악을 발달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은 사람이 유명했고요. 철학에서는 밑줄 치겠습니다. 이성을 중시하고 진보를 위해서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빈칸을 적겠습니다. 계몽 사상.
이 계몽 사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몽테스키외, 그 다음에 루소와 같은 사람이 유명했었습니다. 그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동남 1번, 정확히 얘기하면 그 계몽 사상과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서 동남 1번 미국 혁명과 동남 2번 프랑스 혁명의 기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